일단 전문가. 아, 족제비 맞네요. 족제비. 족제비. 뭐야, 이 족제비는 강하죠. 족제비 커. 녀석은 바로 야생 족제비라는 것. 굉장히 공격성 있어요. 하지만 밤이 늦은 만큼 지금 당장 포획 작업을 시작할 수는 없는 상황. 다음 날. 날이 밝기 무섭게 전문가들과 함께 녀석을 잡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다. 우선 녀석이 어두운 굴을 좋아하는 야행성인 것을 감안해 검은 비닐로 겉을 감싸준 다음 가장 좋아하는 닭고기 살점을 미끼로 놔두고 고기를 물면 입구가 닫힐 수 있도록 포획틀을 완성했다. 이 포획틀을 녀석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 통로마다 설치해뒀는데 지금까지 닭을 한두 마리 죽인 게 아니에요. 과연 녀석이 다시 나타날 것인가. 우리 농가에 굉장히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어느새 또다시 어두워진 농장. 자, 과연. 그런데 그때. 아, 또 나타났나요? 드디어 화면에 포착된 족제비 한 마리. 또다시 제 발로 농장을 찾아든 것이다. 이제 맞돌린 거죠. 확인하는 거 봐라. 안쪽 구멍을 통해 들어온 녀석은 잠시 후 곧바로 포획드란 으로 몸을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입구가 닫혔다. 무려 한 달 동안이나 농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장본인을 드디어 포획한 것인데. 너무 많아요. 아, 족제비 맞네요. 아, 이 새끼가 이게 며칠 동안을 갖다가. 그러게요, 잠도 못 자게. 꽤 크네요. 닭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쏙 시원하겠습니다, 이제. 닭들한테 그동안 얼마나 미안했는고. 닭들이 편안하게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갑작스런 상황에 놀랐는지 불안해 보이는 녀석. 이리도 앙증맞은 얼굴을 한 녀석이 밤마다 그렇게 사고를 친 것인지. 그런데 가만 보니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 이쪽 눈이 이상하네. 눈이 좀 이상하네. 왼쪽 눈이 상처가 나가지. 한쪽 눈이 심하게 찢어져 있는 상태. 눈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자연 상태에 먹이를 구하기 힘들다 보니 그래서 아마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친 눈 때문일까.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얼어버린 녀석은 더욱 불안해 보였는데 심각한 상처를 안고 야생에서 먹이를 찾기가 힘들었을 녀석을 위해 긴급히 병원으로 향했다. 녀석은 대체 어떤 상태인 걸까. 팀 옵니다. 조심하세요. 포획틀에서 녀석을 꺼내려는데 오. 그만 녀석을 놓치고 말았다. 누구 들어옵니까? 네. 상감을 썼는데도 손을 물고는 재빨리 도망친 녀석. 아이고. 구석으로가 벽을 기어 올라 보지만 유리창이 미끄러운지 떨어져 버리고 저런 또 떨어지고 만다. 아이고 아이고. 근데 그렇게 소동과 잠시 녀석을 조심스럽게 한쪽 구석으로 몰아 다시 안전하게 잡아냈다. 치료를 위해선 잔뜩 흥분해 있는 녀석을 안정시키는 아이고. 것이 우선. 엄청나요. 끝까지 가능한 녀석을 제 앞에 가죽을 뚫고 얼마나 겨우 마취 주사를 놓았다. 공격성이 얘는 그 자기를 향한다 생각하면은 자기보다 큰 짐승도 따라서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제서야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인지 서서히 한쪽으로 누워버리는 녀석. 안에 안근까지 찢어버렸다고 같이. 이것도 같이 넣자고 이렇게. 지나가면 요거 있죠. 이거를 집어줘야 돼. 이렇게. 그렇게 시작된 수술. 곪은 상처를 베어내고 찢어진 자리를 봉합하는 수술이 이어졌다. 상처 부위가 큰 만큼 생각보다 쉽지 않은 수술. 그렇게 긴장감 속에서 자정을 넘긴 시각. 드디어 눈이 정상적으로 됐죠.